자, 교재 40, 아니, 52페이지 기타 채권 펴시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이 끝나면 저희 당좌 자산 끝난 거예요. 당좌 자산 끝났고요. 아까 왜그 외상 매축은 반대 외상 매입금, 그리고 받으러 온 반대 지급 어음, 물은 얘기했었잖아요. 그거의 반대 개념처럼 부채 쪽이 여기서도 꽤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같이 하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매출 채권이 아닌 걸 기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 채권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걸 매출 채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타 채권은 상거래가 아닌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기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 그러면 우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 미수금의 반대편에는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금한다라는 건 돈을 받아온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받아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라고 하면 아직 미자를 붙여서 미수금. 아직 돈을 못 주었어요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아직 미자를 붙여서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고 부르자. 왜냐면 채권이면 미수금이고요. 채무이면 미지급금이에요. 자, 그럼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거나 또는 무엇하는 경우요? 사올 때 생기는 부분. 그럼 이게 부채 쪽에 가면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은 용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무엇하는 경우? 매입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렇게 글씨가 싹 바뀌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판매한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무엇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못 받는 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반대에 미지급금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못 받는 돈, 그러면 내가 팔았어야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들을 처분했는데 다 아직 돈못 받았어요라는 부분. 자, 앞에서 우리 매출 채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거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외상의 거래이든 어음의 거래이든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 우리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상 거래였을 때, 어음 거래였을 때두개 구분해 드렸어요. 시험에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틀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외상의 거래이다 라고 하는 부분. 보유 중인 투자 부동산. 이런 투자 부동산은 어디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었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에 속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시세 차익 목적이다? 투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영업장으로 쓸 건데요? 그럼 유형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팔 거예요. 우리 부동산 매매업해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럼 이 투자 부동산을 우리 10만 원. 자, 그런데 얼마 주고 샀더라? 장부가액 5만 원이래요. 여러분, 장부가액이란 얘기는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전기가 되면 장부를 열었을 때 보이는 금액.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벌써 뭐가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아, 나는 차변에 투자 부동산 얼마가 있다. 나는 차변에 투자 부동산 5만 원이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회계 처리가 돼야 장부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부동산을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함정을 파고 싶으면 꼭 외상자를 건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공부하고 마음은 바쁘고, 그러면 외상자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아, 그럼 무의식 중에 뭐라고 쓸까요? 미수금 대신에 외상 매출금 막 당당하게 쓰세요. 외상 매입금도 쓰시고. 그래서 이건 함정글씨 여러분. 이 문구를, 외상자를 등장을 안 시키고, 무슨 글씨로요? 우리 한달 후에 받기로 했다, 보름 뒤에 받기로 했다,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한번더 우리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외상자를 눈에 띄게끔 주는 거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상자가 붙은 건 항상 재고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미수금, 미지급금 쓴다라는 걸 계속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외상으로 처분했답니다. 그럼 5만 원 주고 샀던 애 10만 원에 팔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죠. 앞에서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처분의 이익인지 손실인지는 처분 금액에서 누구를 빼면 장부 금액을 빼면 우리 여기에 금액이 누구이면 양수이면 이익이고 음수이면 손실입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원리는 안 깨져요, 여러분. 그럼 10만 원에서 우리 5만 원을 빼면 양수 5만 원이 나오니까 이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자산 팔아서 이익 보았다? 투자 자산 팔아서. 그럼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차변에 증가시켜 주시고요. 대변에 차변에 가지고 있었던 장부 금액 5만 원. 우리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대변에 없애는 금액들은요. 장부에 보여지는 금액들을 없애요. 그래서 장부 금액 5만 원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10만 원과 5만 원의 차이는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팔아서 이익이 생긴다? 처분이. 뭔가를 팔아서 손실이 생긴다? 처분 손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투자 자산 처분 이익과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쪽에 속하겠죠. 자, 어음 거래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외상이 아니라 어음 받았다는 거예요. 보유 중인 투자 부동산을 우리 10만 원에 장부 금액 5만 원이고요. 처분하고 동전 발행 전자 어음을 수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전이 발행한 어음 받았대요. 그냥 어음을 수령하였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이걸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투자 부동산을 팔고 받은 어음입니다. 투자 부동산은 우리 상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 자산. 그래서 우리 뭐라고 쓴다? 어음 받았어도 미수금이라고 쓴다. 그래서 미수금 10만 원. 그리고 투자 부동산 5만 원 써주시고 투자 자산 처분 이익 5만 원 써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영업의 수익이 등장이 됐네요. 그 다음, 우리 선급금, 선수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급금은요, 우리 미리 준 계약금이라고 했었죠. 네, 미리 준 계약금. 자, 미리 준 돈이니까 지급하였다에 급금이 들어온 거고요. 미리 받았다, 그럼 수금하였다에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미리 선자가 붙어서 선급금, 선지급금 이러면 어감이 조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금을 미리 했다,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우리가 원재료라든지 상품. 근데 여러분 이건 재고자산만 꼭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자동차를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자동차 계약할 때도 여러분 계약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걸거든요. 그러면 그 돈도 뭐가 될까요? 선급금이 되겠죠. 내가 받는 입장이면 뭐가 되고요? 선수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는 또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만 들어오진 않고요. 우리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선급금, 선수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된 용어는 이거예요. 나 계약금을 무엇하였다? 지급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물건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그중에 10%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미리 줬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또는 일부 준 전부든 간에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주는 사람은 선급금, 받는 사람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라는 얘기죠. 자,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지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 계약금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볼게요. 자, 원재료 10만 원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래서 10만 원 구입하는 계약을 맺고, 여러분 계약을 맺은 것까지는 계약서만 썼으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 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그럼 계약금 지급했네요. 자, 그럼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
자, 보통 예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차변엔 미리 준 계약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여러분, 우리는 원재료 10만 원이 실제 이제 창고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차변에 썼던 선급금을 그때 가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계약했던 부분 10만 원이 공장에 무엇되었다? 입고되었다. 입고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창고에 원재료가 무엇된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중에 나는 과거에 계약금 얼마? 만 원을 준 적이 있었죠. 그러면 계약금 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 계약금 미리 줬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험이요. 아주 친절하면 지금 저희 글씨처럼 나 계약금 만원 예전에 준적 있어. 이렇게 표시해줘요. 근데 친절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 만원 금액을 내가 찾으러 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준 돈이 뭐였다는 거알 거니까요. 아, 선급금 처리했겠지. 그럼 선급금에 가서 우리 누구 거래처였는데 거래처 찾아서 우리 금액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우리 안 줬어요라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아, 여러분 현실에서 계약금 누가 줬다라는 부분들 바로바로 피드백 잘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업무 할 때마다 이거 왜 돈이 조금 안 맞아라고 하면 그거 미리 들었던 돈이 있었을 걸 찾아봐라고 하면서 찾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회계 처리가 되면 회계 처리된 거를 데이터에서 대부분 찾아서 다시 회계 처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시험은 어렵게 낼때 그렇게 내고요. 쉽게 낼 때는 지금처럼 지문에 다 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자. 선급금 처리해놨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잔액 9만 원은 당월 말일에 지급한대요. 그러면 아직 지급 안 했네요. 근데 여러분, 원재료 사왔죠? 그럼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이다. 그럼 상거래에서 우리 다음 달에 또는 당월 말일에 지급하겠다, 안 줬다, 이런 표현하면 무엇이다? 외상거래가 되는 거죠. 그거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인 원재료 10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대변에 우리 차변에 있었던 선급금 무엇 하신다? 상계정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9만 원을 외상 매입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요, 회계 1급 기준이다. 그러면 이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 더 많이 낼것 같아요? 얘를 1번, 이 아래를 2번. 2번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네. 1번 문제를 안 내는 건 아닌데요. 출제 빈도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아유, 회계 1급 정도면 회계 2급 다 알잖아. 그래서 2급은 이 문제도 자주 내거든요. 근데 1급은 아래쪽의 문제 형태를 더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를 다 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또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자, 가지급금의 반대는 가수금입니다. 여러분, 가지급금은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든 계정 과목이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쓰는 의미로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얘기할 때 저는 가짜로 돈을 줬네. 가짜로 받은 거네. 야, 내용 모른다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드려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기는 하였지만 금액 정리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나간 돈은 아는데 그걸 어디다 얼마 썼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게 확정이 돼야 계정 과목도 확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 쓰는 부분. 그래서 가지급금은 지급은 하였으나 나 내용을 아직도 몰라. 라고 하는 부분. 내가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아직 모르겠네. 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재밌는 건 시험은 가지급금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많습니다. 왜냐면 가지급금이 실제 많이 써요. 가수금요? 이 가수금은 무슨 쌍팔년도가 아닌 이상은 나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지라고 하신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즉시 누구가 보냈는지 다 찍혀요. 근데 예전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용 불명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 문제 그렇게 내요. 근데 그럼 제가 이게 자격증이지만 실무적인 얘기를 중간중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이나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왜일까요? 돈 들어오면 저희 다 알아요. 통장에 여러분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나한테 갚을 돈이 있어서 내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인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 대표이사 이름이 찍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찍나요? 상호가 찍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라든지 사람의 이름 세자가 찍혀 들어오는데 돈의 출처를 모른다?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외상피금 들어올 일이 없는데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실제 그 관계 있는 부서에 물어보죠. 이거 무슨 돈이야? 그 계약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내가 주었으면 총급금. 아,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벌써 했잖아요. 그래서 가수금이 출제빈도에 낮은 건 실제 현실에서 가수금을 쓸 일이 많지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네. 더 그렇고요. 그래서 시험은 가지급금이 훨씬 더 빈도는 높더라. 자, 가지급금은 일단 돈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지출은 했다. 돈은 나갔어요. 그런데 처리할 계정 과목이라든지 금액이 확정이다, 미정이다, 미정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과부족, 인출금, 무슨 계정이다? 임시 계정 또는 비만 계정 또는 미결산 계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또는 비망적으로. 그럼 여기선 또왜 비망을 강조하냐면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뭔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비망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지급금을 처리했다가 금액이나 계정 과목이 확정이 되면 무엇 하시면 돼요? 상계해 주시면 되죠. 대체한다라는 게 상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누굴 많이 낸다? 출장간 종업원을 많이 냅니다. 출장간 종업원. 현실은 이거 말고 또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저희 시간이 혹시라도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요 부분으로 많이 냅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요거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말고 가져갈 게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린 요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출장 여비를 지급했답니다. 영업부 사원 두더지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 출장을 명하고 출장 여비로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를요? 현금을 10만 원으로. 자, 이상하군요. 그럼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출장 간 종업원이 여러분 돈 10만 원을 들고 갔어요. 근데 거래처랑 밥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숙박비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돈을 어디에 썼다라는 건이 출장 간 종업원인 두더지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알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현금 10만 원을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고요. 차변에 이런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우리는 내용 불명의 돈이 나갔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 자, 그럼 일단 가지급금 써주시고요, 여러분. 우린 출장 간 종업원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에 누굴 꼭 써주신다? 두더지 씨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채권 채무 얘기했을 때 가지급금, 가수금, 거래처 코드 관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출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 갔다 와서, 그럼 뭐 출장 갔다 와서 우리는 경비를 무엇 한다? 정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 받아왔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영업부 사원 두더지 사원이 출장에서 복귀를 하고, 자, 수령한 여비의 정산 보고서를 받고 잔액은 현금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억할 게 뭘까요? 아, 나 출장 갈때돈 줬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프로그램에서 두더지 씨한테 줬던 출장 여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와야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지급금 아까 어느 변에 있었다? 차변에 있었죠? 자, 출장 갔다 돌아왔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가지급금 어느 변에 쓰죠? 대변으로 가서 상계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10만 원, 그리고 우리 두더지 씨한테 줬었으니까 당연히 두더지 씨라고 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린 차변에 누구 쓸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출장 가서 사용한 부분은요. 누구를 빼고는 다른 계정을 고민하지 말아라. 접대비를 빼고는 다른 계정 고민하지 마실 것. 자, 여비와 숙박비, 뭐, 밥을 먹었다 해서 식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식대는 복리후생비 쓰고, 여비는 여비교통비 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우리 출장 가서 쓴 돈은 접대비를 빼고 모두 다 뭐라고 처리한다? 여비교통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접대비는 절대로 여비교통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법인세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다른 계정이랑 섞어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접대비는 꼭 접대비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 원과 3만 원 여비교통비 4만 원, 접대비 5만 원, 얼마 가져갔었다? 10만 원.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만 원이 남았으니까 아까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했어요 라고 여기 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 만 원이라고 써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장 간 종업원한테 주었던 가지급금은 우리 종업원이 돌아오면 정산명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린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하시고요. 차변엔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여비교통비 쓰시고 돈을 종업원이 더 많이 썼다. 그럼 돈을 더 지출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돈이 남았다라면 저희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우리 차변에 정산 계정 과목 쓰실 때 접대비는 절대로 다른 계정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 가지급금 쓸 때요. 우리 문제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자가 저희는 출장 간 직원한테 돈 10만 원을 넘겨줬다라고 해서 전도금이라는 거 쓰라고 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반도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우리 왜 종교에서 지금 뭔가 교리를 전파하고 교리를 뭐 하고 이런 분들을 왜 전도한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똑같아요. 이 전도가 전파하는 거, 옮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지금 어디에서 회계팀에서 지금 출장 가는 팀에 돈을 옮겨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 대신에 전도금이라는 걸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변에 전도금이 있었다라면 돌아왔을 때 가지급금을 쓰는 게 아니라 전도금 상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써요. 그리고 저는 전도금을 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전도금을 썼었냐면 이런 부서마다 경비 쓴거 매번 제가 만약에 시제 담당자면 저한테 시제 타가라는 거 못해요. 종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리가 너네한테 돈 얼마를 넘겨줄 테니까 니네가 증빙 수취하고 그거 매번 결제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줘. 그리고 돈이 다 써갈 때 되면 우리한테 결제 다시 올리면 우리가 돈을 니네한테 다시 줄게.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회사가 있고요.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쓴 것도 번거롭다.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먼저 쓰고요. 그리고 회사에 청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식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냐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 이 부서별로 시제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넘겨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도 전도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장 간 여비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사용해야 되는 돈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증빙 때문에 그냥 법인도 체크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니까 통장 개설하시고 체크카드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주고 거기다 충전하는 것처럼 돈을 넘겨주셔라. 그리고 정산이 돼서 넘어오면 우린 전도금 상계 정리하시고 다시 돈 들어가면 차변에 전도금 생겼다가 다시 정산 들어오면 전도금 상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장 개설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걸더 권합니다. 국세청은 증빙 관리를 실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증빙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증빙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현업은 증빙이 1번입니다. 증빙이 없는 건 어떤 경우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이렇게 가지급금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선 가지급금이 더 자주 나와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선납세금은요, 미지급세금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선납세금은 선납이니까 미리 선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로 쓰시냐면, 아, 나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그러니까 미리 납부. 그래서 미리 납부의 약자로 선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미리 낸 거고요. 자, 그리고 미지급세금이다라는 건나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아직 못낸 세금이 있어. 그러니까 미리 낸 세금과 아직 못낸 세금은 누가 봐도 반대의 관점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데 재밌는 건이 수업도 미지급세금 배우지 않았는데 미지급세금이 지금부터 등장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운 용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은 유동자산이고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고 미지급세금은 우리 부채의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납세금, 미지급세금이 같이 들어오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린 지금 개인회사로, 아니, 법인회사로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기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계기간은 우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무엇으로 봐달라? 우리는 회계 연도로 봐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한 거를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사업자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우리는 중간에 미리 내는 것도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내게끔도 시켜보자 라는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12월 31일까지 회계 연도가 끝나도 곧바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에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요. 그리고 이 원칙이었었던 부분이 이제 무슨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거냐면,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미이나는 제도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국세청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손해볼 게 없냐면,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리 내고 나머지만 내면 되니까 자금 부담이 조금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금을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서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서 그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간에 세금을 국가는 걷어들일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조세에 조기 확보가 뭐가 된다? 우리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천 징수의 관점처럼 들어온 거랑 중간 예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보라색에서 우리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녹색인 연두색빛으로 넘어가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또는 중간 예납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자, 우리 정확하게 기억할게요, 여러분. 법인은 중간 예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신고제입니다. 국가가 고지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신고예요. 그럼 신고라고 하는 건 우리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이고요. 그래서 회계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쓰고 있다라면 우리 중간 예납 신고 납부 기한은 자, 1년의 기간 중에 절반을 뚝 자릅니다. 그럼 절반을 뚝 자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겠죠? 네, 1월 1일부터 6월 31일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우리는 1월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한 세금 신고를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금 신고하는 건 법인세 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신고하실 때, 아, 나는 전년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낼게요. 그래서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저희는 전년도에 지금 결손이 나서요. 저희는 무슨 부분? 그 금액으로 내기는 조금 어렵네요. 근데 올해는 또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6월 달에 무엇 하겠다? 우리는 가결산을 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결산은 아닌 거예요. 가짜 결산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1월부터 6월 달에 결산을 돌립니다. 6개월치만. 그럼 반기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네, 그걸 기준으로 우리 중간 예납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근데 그것도 6월 30일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 기간이 2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엇 하시면 된다?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 분명히 신고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법인세, 원천 납부세. 자, 우리가 이게 법적인 용어는 원천 징수의 입장이 맞아요. 근데 내가 원천 징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말하는 나라는 건 기업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천 징수라는 게 아니고요. 원천 징수는 나한테 이자를 주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배당을 주는 사람.
근데 지금 회사가 이자를 받았어요.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요 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법인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자나 배당에 대한 걸 무엇하게 되면, 수령하게 되면 나한테 이자나 배당을 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법인세 성격에 해당되는 세금만큼 뗐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5만 4천 원을 빼고 우리는 84만 6천 원을 줬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여러분 세금 떼던가요, 안 떼던가요? 뗐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법인한테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인이랑 기업한테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걸 상대편은 원천징수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원천 납부세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적인 용어에서는 법인이 이자를 받게 되거나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린 원천 납부세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법의 규정은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법인이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실질적으로 원천 납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실제 이 이자 부분밖엔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에 가보시면. 시험도 그래서 다 누구로 맞춰낸다? 나 이자 10만 원 받았는데 통장에 86,400원이 들어왔어. 누구를 뗐기 때문에? 원천 납부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10만 원이지만 우리 미리 낸 세금 15,400원이 있고 나머지 차액만 통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2015년도부터 법령이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법인세만 과거에는 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천 납부라는 부분에 의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같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요, 원천징수할 때몇 프로를 떼냐면, 저한테 이자 10만 원을 준다라면 14%를 떼요. 그럼 우리 14,000원만 빼고 저한테 86,000원 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85,4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15,400원. 자, 그 얘기는 우리 법인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건 14%가 법인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로 뗀 금액의 10%를 뗍니다. 그러면 우리 14%의 10%는 1.4%겠죠? 자, 그러면 14% 더하기 1.4% 하면 제가 10만 원의 이자를 받을 때 얼마를 떼고 줄 것이다? 15.4%를 떼고 주겠죠. 그래서 원천 납부세액은 현재 법인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같이 징수하게 되어 있다. 이게 뒤에 가시면 세금 신고할 때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요즘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섞어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냥 끝내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그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뀐 규정. 기존 2015년도라고 제가 명기해드렸던 이유는 15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냥 법인세 14%만 뗐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법인세 중간 예납은 법인세만 중간 예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기중에 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기간 종료일, 사업년도 종료일. 자,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은 회계학적 용어이고, 사업년도 종료일은 법인세법상 용어입니다. 둘다다 똑같은 얘기. 또 다른 말로는 회계기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계기간 종료 1일인 2020년도 12월 31일. 왜냐하면 우리 아까 가정을 12월 31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끝나는 날이 이날이겠죠. 그럼 이날에 가서요, 무슨 부분? 야, 당기에 내야 되는 법인세가 얼마야? 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기 법인세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미리 낸 세금이다라고 해서 우리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든지 원천 납부 세액을 선납세금이다라고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 선납세금을 해놨었으니까 우리는 법인세 얼마 내야 돼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미리 낸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당기 법인세 확정을 시켜주시고 미리 냈던 세금 상계 정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고도 날 세금이 생기던데요. 그럼 납부가 있단 표현이에요. 그러면 납부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쓸 거고요. 여러분, 제가 선납세금 얘기하면서 미지급 세금을 안쓸수 없다겠어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중간 예납 때 세금 되게 많이 냈는데? 전년도 절반을 냈는데 하반기에 매출이 너무 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실제 이익이 줄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냈던 세금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선납세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냈던 세금 무엇 해야 된다?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환급액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돈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라고 해서 미수금을 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미지급 세금을 쓰니까 미수세금이라고 써야 되지 않니에요? 만들어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안 만들어 쓰고요. 미수금 계정을 이때 같이 써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결정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업무는 12월 31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걸 가지고 법인세를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 선납세금 정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확정의 작업은 실제 언제 했을 것이다? 다음 연도 3월 달에 했겠죠. 분명히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써드렸죠. 왜 이렇게 써드렸냐면 1월달, 2월달에 아무도 법인세 손안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일이 바빠요. 그래서 다른 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우리 1월 25일 날은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월달에는 연말정산이란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이라는 게 나와야 법인세 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끝나자마자 결산하기 바빠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을 하는데 법인세 신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에 뭘또 받아야 돼요? 우리 세무 조정에 대한 도장을 또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1년인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뱉는 것 중에 3월 달에 법인 결산해야 돼요. 법인세 신고해야 돼요라고 하는 게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익년이라는 건 다음 연도를 말할 때 익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2월 말 결산 회사는 이때 신고를 보통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심할 거. 자, 하나는 우리 법인세도 신고 납부라는 부분을 하지만 이런 법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로 갑니다. 기존에는 법인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납부서만 뽑아서 납부를 하면 끝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규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무엇한다? 신고 납부를 한다. 자, 근데 그 기한이 언제냐면 대부분 자격증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다 같은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법인세는 3개월 이내이지만 지방소득세는 4월달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제가 들어왔으니까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3월달에 법인세만 신고해놓고 지방소득세 신고한 줄 알고 신고를 안 하세요. 그리고 뒤에 어디에서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요. 신고가 빠졌다고. 가산세 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제가 얘기할 때 아주 쉽게 말씀드리죠. 가산세 내시면 돼요. 그게 페널티니까. 근데 어느 누가 좋아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법인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의 기한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12월 31일 결산회사는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달에 보편적으로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보다 한달 뒤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납부 기한이라고 써드렸죠? 그럼 납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미지급 세금이 있었다. 그럼 미지급 세금 여러분, 법인세는 언제 낼 거고요? 돈 미리 낸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3월 30일로 보편적으로 내겠죠? 자, 지방소득세는 언제 낼까요? 4월 30일 나가야죠. 분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하면 감소하란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러분, 미수금은 돈이 언제 들어올까요? 저 3월 달에 신고했겠죠? 근데 돌려받을 게 있대요. 3월 30일에 돈 바로 안 줍니다. 돈 4월에 들어오겠죠. 자, 그럼 지방소득세는 언제 들어올까요? 5월에 들어옵니다. 항상 돈은 한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패턴이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요 패턴대로 갑니다.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내느냐? 시험은 안 어렵습니다. 선납세금 계정 과목의 의미만 가져가신다면 시험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원천 납부와 중간 예납이라는 거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기 예금 100만 원, 만기가 도래하여. 자, 원금은 100만 원이 원금이겠죠. 이자 84,600원. 자, 근데 원천 징수세액 15,400원이 빠져있는 돈이래요. 아, 그럼 원래 이자가 얼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나 이자 10만 원인데
15,400원 빼고 우리 84,600원이 어디에? 보통 예금에 들어왔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정 과목 정리할게요. 자, 내가 정기 예금에 얼마 넣어놨었다? 100만 원 넣어놨었다.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차변에 있었던 정기예금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다, 이자 비용이다, 이자 수익입니다.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무엇하는 거? 감소하는 거, 그리고 수익이 무엇하는 거? 발생하는 거, 모두 다 대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100만 원 원금 은행에서 찾아왔으니까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자 수익 10만 원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 아,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미리낸 세금 15,400원은 뭐라고 얘기하자? 선납세금이라고 얘기하자. 선납세금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10만 원에서 15,400원을 뺀 우리 184,600원은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우린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괴가 나아집니다. 자, 중간 예납세액은 12월 30일 결산회사이면 대부분 이 분괴는 8월 31일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무엇하였다? 납부하였다.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을 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자산이 무엇하고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200만 원. 자, 근데 중간 예납세액은 우리 연결산이 끝나서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리 내는 세금이어서 뭐라고 쓰자? 선납세금 200만 원이라고 쓰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형태가 거의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었다. 이 확정은 며칠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했을 것이다. 12월 31일. 업무는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하지만 실제 회계 처리는 며칠 날짜로 다 끝내야 된다? 보고기간 종료 1로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 1인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얼만큼 됩니다라고 확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비용,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써드렸고요. 자, 이 금액이 500만 원 확정되어 선납세금과 상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납세금은 215,400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금액도 어디 가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리 조금 전에 지금 요 분괴들 해놨었단 얘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총계정의 모든 계정 과목을 모아주는 데가 어디였죠, 여러분? 아이고, 화면 전환이 이렇게 됐네요. 자, 모아주는 부분이 합계잔액 시산표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에요. 이 금액이 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금액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은요, 우리 비용 계정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겠어요? 영업 비용도 아니고, 영업의 비용도 아니고, 얘는 그냥 단독이다. 근데 이 법인세 비용은 무슨 부분? 법인세도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10%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요, 세금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농특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합쳐진 금액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법인세 많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무엇으로? 법인세 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쓰든, 법인세 등이라고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름표는 뭐 등자 붙인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 31일 미리 냈던 세금, 선납세금 215,400원을 상계합니다. 자, 여기 원래 차변에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500만 원에서 215,400원 빼면 우리는 더낼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못낸 세, 그러니까 납부세액인 미지급세금 298만 4,600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교재 없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우리 법인세를 무엇할 것이다? 납부할 것이다. 원래 그 납부 날짜의 기한이
사실 신고도 같이 하는 날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 처리 날짜는 12월 31일이지만 이 법인세 비용 500만 원 확정은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사실상 확정이 돼요. 업무는 그때 하니까요. 그러면 익년 3월 31일, 이건 법인세, 지방소득세 며칠? 4월 30일. 자, 우리 직전 연도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보통 예금에서 무엇한다? 납부한다. 그래서 법인세는 3월 31일,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에 납부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294만 4,600원에는 법인세도 지방소득세도 또는 농어촌 특별세라 해서 농특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농특세는 법인세랑 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농특세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변에 되어 있었던 이 294만 4,600원을요, 차변에 가져와서 상계하겠죠. 다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나가는 날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서는 한 장이다, 두 장이다? 두 장이에요. 법인세 내는 거 납부서 하나. 이건 세무서한테 냈겠죠? 지방소득세는 어디다 낸다? 지방자치단체 냅니다. 그래서 납부서 두 장이 있겠죠. 그래서 금액은 이 금액과 일치할지 모르지만 우리 요 형태 회계 처리를 두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보통 예금 써주시고 마무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우리 책에 왜 여기까지만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시험이 여기까지밖에 안 내요. 뭐 정말 재밌죠. 그래서 왜 납부 문제는 안 내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서는 수험에 맞게끔 대부분 기재를 하다 보니까 다 써드리진 않아요. 근데 원래 흐름은 여기까지 가서 한 패턴이 끝나요. 그래서 저희 가끔씩 실무자들이 이제 자격증 공부하고 취업을 나갔다가 뒤늦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저희 법인세랑 지방소득세 냈다는데 미지급 세금이 없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미지급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세금을 냈는데 미지급 세금이 없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결산할 때요, 내야 되는 세금,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얘기합니다. 선임하고 빨리 해결하세요. 아,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임하고 해결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됐다라면 우리 12월 31일자 결산세 미지급 세금이 딱 버티고 있을 거고, 그 세금이 우리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은 나가는데 미지급 세금이 없다라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확인해야죠. 회사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한 거니까. 특히 세무대리인들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시험은 FM대로 갑니다. FM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페이지 한장 넘기시면 이제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자, 54페이지, 55페이지는 시험의 단골 손님이고요. 1년에 6번 시험에 한 번도 안낸적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미수 수익을 냈어? 그러면 이번에 선수 수익을 내볼게. 아, 선급 비용 냈어? 이번엔 미지급 비용을 한번 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낸다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부분은 시험 6번을 볼때 무조건 출제하는 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수 수익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소익이 발생은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과 비용은 그 회계 기간에 발생이 됐다라면 우린 수익으로 인식하고, 인식한다는 얘기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려줘라. 자, 그리고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은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이자? 미수 수익. 여러분, 이 미수 수익은 뭘까요? 미수금과 수익을 묶어서 만든 거예요. 자산 계정입니다. 자, 그럼 미지급 비용을 뭘까요? 미지급금과 비용을 묶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은 되었으나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 수익의 예상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미지급 비용은 뒤에 가면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까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 때문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수익의 발생 때문에 나오는 게 미수 수익이면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고기간 종료 1인 12월 31일 현재 당기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은 무엇하였으나 획득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서 수익 계정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주셔라. 미수 수익이라는 걸꼭 처리해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 미수 수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의 발생 또는 예상 때문에 나와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당좌 자산이죠. 기타 채권에 속합니다. 자, 그럼 실무 사례라 그래서 드린 박스 한번 보세요. 자, 2020년도 9월 1일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월 1일에 정기예금 가입했으니까 여러분, 9월 1일에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 100만 원 가입하고요.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은 증가하고 보통예금은 감소하는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은행에서 약정을 할때 이자가 몇 프로짜리인지 대부분 확인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시험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실제 은행에 가셔서 금융상품 뭔가 하나 가입하고 싶으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여러분,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대부분 변동금리죠. 고정금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변동금리로 내면 이게 일자별로 모두 다 변동된 걸 3개월에 한 번씩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고정금리로 시험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계산의 원리만 그냥 가져가셔라 라는 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미수수익 정리해야 되는데 저 이거 금액 어떻게 뽑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은행에 그냥 전화하시면 금액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도 확인이 되는 상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실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은 고정금리를 이렇게 연 12%짜리야? 이렇게 줍니다. 자, 이자를 수령하는 날짜를 보았더니 2021년도 8월 31일. 자, 9월 1일 날 가입해서 3월 31일이 만기, 8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날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에 우리 12%에 해당되는 고정금리 이자를 받겠다. 그럼 우리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여러분, 저 8월 31일이에요. 이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2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정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에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일하러 가시면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그리고 선급 비용, 선수수익. 자, 그런 거 계산하실 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월할 계산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월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1년은 몇 달? 12달. 그중에 네가 해당되는 건몇 달이니? 우린 한 달이요. 우리는 두 달이요. 아우, 저희는 여섯 달이요.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12분의 1, 12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란 얘기거든요. 자, 현실은 이 부분 쓰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씁니다. 자격증만.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시고 현실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월할 계산하고 있어요. 월할 계산은 우리 뒤에 가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요, 월할이 아니라 1년은 며칠? 연 며칠이다? 365일. 자, 그래서 365일분에 며칠이라는 걸 쓰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할이 아니라 무엇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일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65분에 30일, 365분에 245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안 내지만 업무는 절대로 월할로 쓰지 않습니다. 가셔서 사고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일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험은 안 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수점이 나와요. 그래서도 시험에서는 그냥 월할 가정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이 회사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요. 2020년도 12월 31일. 자, 제가 이 자리를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요 자리부터 요 자리까지가 하나의 무엇으로 보시면 된다. 하나의 회계기간. 그러면 요 빨간색 테두리를 뭐라고 제가 써드리면 될까요? 당기였던 거죠. 그래서 당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그런데 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금년도 9월 1일에 무엇하였다? 가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1년 만기라고 했으니까 이 날짜부터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입한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자를 언제 받기로 했다? 우리는 만기 날짜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12월 31일까지요. 12월 31일까지 지금 무슨 부분? 제가 여기까지가 당기의 회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회계 기간에 발생한 것만큼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 그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은행에 얼마를 맡겨놨었다. 나 100만 원 맡겨놨었거든.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 회계처리를 해서 장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쓰실 땐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건 우리 12월 31일까지 요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단기의 기간에 해당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건 경과잖아. 지났잖아. 그런데 우리 다음 연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은 차기의 회계 기간에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차기는 지금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2020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린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는 지난 거, 차기는 안 지난 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 건 수익이나 비용으로 봐라. 안 지난 건 우리 자산이나 부채로 봐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발생주의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이게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저는 12월 31일 미수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럼 정기예금 100만 원 곱하기 이자는 연12% 곱하기 우리는 1년은 12달. 그죠? 그래서 12달 중에 9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다? 9, 10, 11, 12. 손가락으로 세도 되죠, 여러분? 4개월이 경과됐네요. 그래서 경과된 4개월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나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12분의 4개월치만큼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안분 계산한다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10만 원에 12%이면, 아니, 100만 원에 12%이면 12만 원. 자, 12만 원을 12로 나누시고 4를 곱하면 4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낼 때요, 이런 계산기 누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곱하기 4를 먼저 하고요, 나누기 12로 가세요. 이게 소수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곱하기를 먼저 하면 소수점이 발생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무엇분의 무엇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곱하는 게 나온다. 그럼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뒤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무슨 사칙연색의 원칙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소수점 계산 문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월을 먼저 곱하고 12개월을 나눠라. 자, 그럼 요 4만 원만큼은 우리 수익이 생기고 우리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 있다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자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자산 처리 부분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결산하는 시점 12월 31일에 우린 미리 계산했어요, 여러분. 4만 원이라고. 그래서 당기 경과분에 대한 미수 수익 4만 원을 결산서에 무엇 해달라? 계상해달라. 회계 처리해서 올려달라. 그러면 우린 대변에 누가 생겼고요? 이자 받을 권리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자 수익 4만 원 수익의 발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고요. 우리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고 해서 미수 수익, 당좌 자산 4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자 수령 시점은 언제일까요? 2021년도 8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기로 했죠. 그래서 차기 만기일인 8월 31일에 정기예금 100만 원, 그리고 이자 12만 원, 우리 고정금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12만 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제가 요거 하나 추가했어요. 원천납부세에 18,480원 포함되어 있는 거로 저는 하나 추가해서 그냥 붕괴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선납세금 얘기가 없는데 저는 그냥 선납세금 얘기도 한번더 반복하려고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납부세에 18,480원이 우리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기예금 어느 변에 있었던 거 정리하시고, 이런 원래 정기예금 어느 변에 있었죠? 차변. 자, 그럼 차변에 있었던 정기예금 대변에 만기 회수니까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제 요거 쓰실 때요두 개가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들, 아, 이자 12만 원 받았어요? 이자 수익 12만 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년도 거, 이 12만 원 중에요. 4만 원은 전기 거였죠? 그쵸?
그러면 단기 거에 해당되는 건 얼마일까요? 12만 원 중에 단기 거에 해당되는 건 8개월치만 1월부터 언제까지? 우리 8월 31일까지 8개월씩만 단기 거죠. 그래서 전기 건 이렇게 미수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해 놨으니까 미수 수익 무엇 하시고 상계 하시고 나머지 단기분만 무엇으로 가셔라? 이자 수익으로 가셔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차변엔 우리 미리낸 세금 원천납부세액 18,480원은 뭐라고 쓰자? 선납세금, 미리낸 세금,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됐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10만 1,5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안 바꿔놓으셔도 괜찮아요. 제 것만 그냥 보셔도 돼요. 교재 지금 안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안 바꿔놓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제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조금 길게 나가집니다. 자, 2020년도 7월 1일 주식회사 배움 상사에 2천만 원을 대여하고 뭐꼭 은행에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대여하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대여금 자산이 증가하겠구나. 연 10%의 이자를 상환 1인 21년도 6월 30일에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2천만 원 대여한 금액은 7월 1일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는 6월 30일. 그럼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에 만기는 1년 이내 도래하네요. 그러면 얘는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2천만 원을 주고 10% 이자를 받기로 했다. 자, 기간 경과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간 경과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자, 2020년도 며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이다. 우리는 2020년도 12월 31일까지겠죠. 우리 특별한 얘기 없으면 여러분 12월 31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 가자겠으니까요. 그럼 7, 8, 9, 10, 11, 12, 6개월이네요.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해달래요. 그리고 무슨 계산해달라? 월, 할. 그러면 12개월 중에 6개월치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수수익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미수수익은 이렇게 시작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미수수익은 2천만 원 곱하기 연 10% 곱하기 우리 12달 중에 6개월치. 자, 그거 계산했더니 딱 100만 원이 나와지네요. 자, 그럼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부채이다? 자산. 그럼 차변에 미수수익 쓴다는 결론은 낸 거죠? 그럼 회계 처리하실 땐 차변에 미수수익 1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이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엔 수익의 발생인 이자 수익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기로 출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성급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수 수익보다요, 성급 비용의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아요. 네. 그리고 성급 비용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성급 비용과 관련돼서 낼 만한 문제가 워낙 많아요. 네.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사에 성급 비용이 없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보험 가입 회사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하실 때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보험이 성급 비용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 성급 비용 또는 선수 수익은 비용의 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이연은요, 내가 회계 기간이 쭉 연결돼서 쭉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이때 지출했던 부분이 금년도 단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기분까지 무엇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연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비용의 이연 때문에 이게 나오더라.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단기 거만큼은 무엇으로? 비용이겠죠. 단기 거만큼은 수익이겠죠. 근데 차기 거만큼은 뭐가 돼야 된다? 미리 준 돈, 미리 받은 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받거나 준게 다음 연도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이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회계 기간까지 무엇한 거? 발생한 것까지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 다음 회계 연도인 차액에 속하는 비용을 우리는 성급 비용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그리고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무 사례 보시면 2020년도 10월 1일 1년분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 보험료는 120만 원이고요. 보험의 가입 기간은 2020년도 10월 1일부터 21년도 9월 30일까지, 그리고 월할 계산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자동차 보험 증권 갖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10월 1일부터 가입해서 9월 30일로 안 끝나죠? 1년을 가입하시게 되면 10월 1일 날, 우리 무슨 부분? 10월 1일 날 시작을 하고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1일 날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24시죠? 그래서 24시에 시작을 해서 24시에 끝나는 거로. 그래야 그 시간이 겹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없게끔 하려면 겹치게끔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기도 하죠. 자, 회계상거래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보험을 가입한 날짜 며칠? 10월 1일. 자, 그래서 10월 1일 날 우리는 10월 1일 가입 기간에 대해서 이 날짜에 돈 주줬대요. 자, 이것도 하나 더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보험 기간 시작 일자에 돈 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보험, 특히나 자동차 보험은 내가 보험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일주일 전쯤에 벌써 가입해서 돈 지불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현실은 회계 처리가 10월 1일 날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격증만이래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뒤에 가서 이 날짜가 업무하실 때, 결산할 때이 보험 가입 기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냐면, 제가 지금 자격증은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가시라고 하지만, 업무에서는 10월 1일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거 9월 25일날 돈 나갔잖아. 근데 9월 25일날 돈 나간 게 9월 25일부터 보험 기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험 가입 기간은 뒤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가입기간 시작과 끝을 정리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반드시 써라. 그럼 적요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적요에 보험 가입기간을 명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안 해놓으신 분들은 1년치 보험증권 다 찾아서 일일이 손으로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회계 처리할 때 일처리를 깨끗하게 안 해놓으시면 뒤에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처음 하는 첫 단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회계는 더더군다나 전산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적유에 이런 보험 가입 기간을 꼭 써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시점 10월 1일로 저희는 시험대로 가겠습니다. 10월 1일 날. 자, 영업부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요. 보험료 1년치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리고 보험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보험료 120만 원 사변에 써주시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120만 원 자산에 감소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결산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는 회계 기간일 거고요. 자, 그런데 보험을 언제 가입해서, 우리 보험 가입해서 보험의 시작 일자는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가 우리 무엇이다? 보험의 가입 기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의 가입 기간 중에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단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우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차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단기권은 지난 게 맞죠. 차기권은 아직 못 지났죠.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결산일인 2020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과와 미경과 얘기가 정리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난 게 맞더라. 그런데 우리 202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아직 안 지났더라. 그러면 지난 건 뭐로 봐주고? 그거 보험료겠지. 왜냐면 수익과 비용은 그 기간에 발생된 거를 인식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차기는 아직 안 지났다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 걔는 보험료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비용을 무엇하였다? 아, 미리 준 돈이에요. 라고 해서 성급금하고 합쳐서 자산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나온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자, 그럼 성급 비용은 우리 보험료 얼마? 120만 원. 자, 우리
무슨 부분? 미경과일수 중에 우리 보험 전체 가입 일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기의 미경과일수는 우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화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9개월이겠죠. 그래서 보험 전체 가입 일수는 우리 12달이고요. 그중에 9달은 아직 안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시면 우리 90만 원이 차기 분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보험료 처리해 놨으니까요. 우리는 성급 비용이라는 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결산 시점엔 차기 미경과 일수 보험료 90만 원을 결산서에 계상해 달래요. 그럼 저는 12월 31일 우리 아까 계산했던 90만 원을 차변에 성급 비용이라고 9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보험료 차변에 얼마 있었죠? 돈 나갔던 거. 우리 돈 나가는 거대로 정리했던 거. 그럼 돈 나간 거대로 회계 처리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주의인 거죠? 근데 우리는 현금흐름표 말고는 재무제표는 현금주의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20만 원이 보험료로 차변에 정리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보험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만 인정된다? 3개월치인 30만 원만 보험료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너무 많이 잡혀 있는 보험료를 대변에 보내서 상계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을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비용이 무엇되어 있다? 비용이 지금 소멸된 거 보이시나요? 비용이 소멸됐죠.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소멸하거나 수익이 소멸하는 게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중에 이 소멸을 많이 보지 않아요, 결산하게 되면. 그래서 90만 원 소멸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120에서 90만 원 빼면 보험료 얼마만 남는다? 30만 원만 남으니까 단기 거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차기분에 대해서는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 가면, 다음 연도 차기. 그럼 차기는 여러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가 차기 거였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무슨 부분? 차기의 비용으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기 연도 초에 하는 회사도 있고요. 저는 실제 엄마할 때다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면서 6월 재수정 분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했던 거 다시 수정해라 그래서 재수정이에요. 근데 이 12월 31일자에 이 분기를 하고 우리는 1월 1일자에 바로 처리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1월 1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날짜 하셔도 하자는 없어요. 해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기 연도 초인 1월 1일에 우리 전년도에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당해 연도 차기에 해당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차기라고 하지만 단기로 접어든 거예요. 2021년도가 시작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2021년도에 가서 우리 1월 1일부터 9월 30일 거는 단기 비용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전년도 결산서에 성급 비용 계상했던 거 다시 반대로 돌려놓고 보험료 처리하는 거로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재수정 분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정 분기에 의해서 성급 비용을 상계해라. 차변에 있던 성급비용 대변에 와서 없애주시고요. 우리 보험료 90만 원 처리하셔서 단기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급비용 패턴은 여기까지 해야 해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사고가 어떤 상황이냐면 결산서를 봤더니 성급비용이 줄지 않고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요. 그래서 결산서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열어봤더니 결산할 때 이것만 하고 있어요. 성급비용 쌓는 것만 해요. 근데 다음 연도에 가서 얘를 무엇하는 거? 없애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재수정 분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에 성급비용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법인세 신고도 문제가 돼요. 법인세 신고도 잘못했다가 되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하실 때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실 때 국세청은 세금을 적게 낸 사람만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보는 거지 세금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요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수정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 부분은 교재 없는데 우리 예제 문제 풀기 전에요. 요거는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트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자, 뭐냐면 성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은요. 지출하는 시점 또는 돈을 받는 시점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산 때 하는 행위가 달라지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있었던 예제 가지고 두 개를 비교 대치해 드린 건데, 자, 지금 보시면 10월 1일 1년분 자동차 보험료 보험 가입 기간은 10월 1일부터 21년도 9월 30일까지였고요. 12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정리할 건, 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럼 단기 보험료, 단기 보험 기간은 지난 거로 보시라고 했어요. 그 지난 거의 판별은 며칠 가져간다? 보고 기간 종료일 10월 31일을 놓고 12월 31일까지에서 앞에 있다. 그러면 지난 거, 뒤에 있다라고 하면 뭐로 간다? 지나지 않은 거. 그래서 경과와 미경과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주시라는 거.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보험 기간은 지난 게 맞죠? 그래서 2020년도 10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는 경과입니다. 자, 경과는 우리 발생 기준에 의해서 그 기간에 발생한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3개월치인 30만 원은 비용이 맞다라는 거죠. 이게 꼭 보험료로만 쓰진 않아요, 여러분. 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고, 이자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임차료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건 많아요. 비용의 계정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차기의 보험기간이라고 했던 부분. 자, 요거는 아직 안 지난 거죠. 요 날짜를 기준으로 미래에 있는 거니까, 그럼 미경과입니다. 그럼 2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9개월치에 대한 90만 원은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비용으로 보라는 건 보험료로 보라는 얘기고, 자산으로 보라는 건 우리 성급 비용이 재무제표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월 30일자 결산을 끝내놨을 때. 근데 뒤에 가서 상기하는 처리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금액을 하나 잘못 쓴게 있어서 잠깐 하나만 수정을 좀 할게요. 이런 실수를 했네요. 숫자를 잘못 쳤어요, 여러분. 콤마도 안 찍어주시고, 안 찍어드리고, 그럼 눈에 구분이 안될 건데. 그리고 이 자리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건 요거예요. 자, 지출하는 시점, 10월 1일에 돈이 나가는 시점에 저희 비용 처리했어요. 라는 부분. 자, 그럼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비용 처리를 하고요. 대변에 돈 나간 거니까 우린 대변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대변에 돈 나간 보통액은 120만 원 썼겠죠? 자, 그리고 결산을 맞이합니다. 그럼 결산 시점에 여러분 이 사람은 보험료를 전부 다 처리한 거잖아요. 12달치를. 그럼 저는 요 기간부터 지금 미래 거까지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비용은 여기만 비용인 거죠? 그리고 이 자리는 자산인 거죠? 그럼 여러분 자산으로 가야 될 자리가 비용으로 잡혀 있으니까 비용 무엇 하셔야 돼요? 소멸시켜야죠. 자, 그러면 우리 결산할 때 비용 중에 차기 거를 찾아라. 그래서 차기에 해당되는 미경과분을 자산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차기분은 무조건 자산이라고 했던 90만 원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계산기 그래서 누를 때 어떻게?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아니 12분의 9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차변에 있었던 120만 원 과대 계산되어 있으니까 90만 원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험료 소멸한 금액만큼 차변에 성급비용 90만 원 자산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지출 시점에 꼭 비용 처리 안 하고요. 성급비용이라는 걸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출할 때 자산 계정을 아예 썼다. 그 자산 계정은 선급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차변에 성급비용 120만 원 라는 자산 처리해 주고요. 대변엔 보통액은 120만 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는 비용이고 요 자리는 자산인데 저는 전체 기간 다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산 처리한 거죠? 그럼 지금 전부 다 자산 처리했을 땐 단기분 해당되는 비용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용 만들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 시점에 너가 지출했을 때 자산 처리하면 지난 거 찾기를 해라. 그래서 경과에 해당되는 단기분을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10월부터 12월 31일 것까만 단기잖아요. 그럼 아까 30만 원인 거 벌써 분리시켜 드렸으니까.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3달치 계산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변에 있었던 성급 비용 대변으로 보내서 무엇 하시고, 이땐 소멸이 아니죠. 자산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는 것처럼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처리를 하면, 아니, 재무제표에 결과물의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처음에 비용에 얼마 잡혀 있어요? 120. 근데 얼마를 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빼는 거잖아요. 90.
그러면 우리 보험료는 결론은 얼마가 남는다? 3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보여진다. 우리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제조원가로 간다. 그럼 제조원가에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산은 얼마이다? 성급비용 90. 그래서 여러분 비용은 30, 자산은 90. 그래서 차변이 120으로 원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자산 120에서 30만 원 감소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산은 얼마만 남는다? 90만 원만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용 처리를 처음부터 했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 결산할 때 성급비용 얼마 회계 처리했어요? 90. 여기 남는 거 얼마예요? 90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변에 보험료 얼마 생겼어요? 30만 원 생겼잖아요. 우리 아까 여기 30만 원밖에 안 남을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회계 처리를 하든 결과는 같다 다르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울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는 양면의 문제를 다 내고 싶은 거예요. 비용 처리했을 때 후발적인 상황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산 처리했을 때 후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는 알지? 이거를 묻고 싶어서 내는 문제이거든요. 반드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문제 중에 병행하면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부분을 가지고 볼게요. 자, 12월 1일에 12개월분 화재 보험료. 자, 보험의 계약 기간은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30일까지이고요.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리고 전액 보험료 처리한 경우, 여러분 전액 보험료 처리했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했어요라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성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자, 그러면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산 처리했어요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성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구분해서 기말 수정문기 해달래요. 그리고 월화 계산하랍니다. 이게 결산 문제인데요. 시험을 절대로 이렇게 두개못 내요. 이론은 낼수 있지만 실기는 전액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 기말 수정분기를 하시오. 전액 성급비용 처리한 경우 기말 수정분기를 하시오. 이렇게 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우린 한꺼번에 두 개를 다 가져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누구부터 보자. 지출 시점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처리한 부분이요. 자, 그럼 전체 기간, 여기를 회계 기간 놓고 볼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회계 기간이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12월 1일이면 요쯤 되겠네요, 여러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용은 어디까지만 봐라? 여기까지만 비용. 그리고 다음 연도 건 뭐로 간다? 자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1개월치는 비용이고, 11개월치는 자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나갈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이 기간 전부 다 비용이니까 우리는 자산 찾기 하러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지 않은 미경과 분을 성급비용인 자산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해결을 할 거니까요. 그럼 지출했던 시점을 유추해 보면 우린 차변에 보험료 300만 원, 대변에 현금 등 300만 원을 해놨겠죠. 그래서 아, 비용 처리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산에 가서, 여러분, 이 지출 시점 회계 처리는 제가 유추로 써드린 부분인 거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 성급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성급비용은 30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제가 여기가 자산이라겠죠? 11달치. 자, 계산했더니 얼마이다? 275만 원. 자, 그러면, 이게 성급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보험료가 30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보험료를 무엇하시고 275만 원 소멸시켜 주시고. 그래서 항상 처음에 있었던 차변 계정을 대변에 없앤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엔 우리 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성급비용 275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 시점에 비용 처리했을 때 미경과 찾기, 미경과는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자, 지출 시점에 무슨 처리했을 때? 우리 자산 처리했을 때. 자, 그래서 성급비용인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자리가 12월 31일이다 라고 하고, 우린 12월 1일에 우리 1년치 보험료 11월 30일까지 냈다라면, 자, 1개월치만 비용이고, 우리는 11달치는 뭐가 된다? 자산이 돼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12월 1일 날 돈이 나갈 때 전부 다 무슨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자산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엔 누굴 찾아라? 지난 걸 찾아라. 여기 전부 다 자산 처리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비용이어야 되니까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과분을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 그럼 저는 유추해 보면 우리 차변의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 300만 원 해놓고요. 대변에 돈 나간 조건을 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결산 시점엔 우리 보험료 찾으러 갑니다. 저는 왜 용어를 계속 바꿔드리냐면, 미경과는 성급 비용이라고 써야 되고요. 경과는 보험료나 수수료나 임차료나 비용 계정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 계정을 서버를 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숙달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30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한 달치만 해당이 되니까 25만 원만 보험료가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과대하게 잡혀 있는 성급 비용을 무엇하셔라? 감소시켜 주시라. 얼마요? 25만 원.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우리 기입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은 지출 시점 회계 처리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부분이요. 이 문제 은근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틀리시면 안 돼요. 워낙 자주 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급 비용은 실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든 다쓸수 있는 계정이라서 반드시 숙지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조금 더 다르게 드렸던 부분이에요.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는 재고 자산으로 갈게요. 이제 당좌 자산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